1절, 8절 두 도시가 나오고 있지요. 이고니오라는 도시하고 루스드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복음의 역사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를 완강하게 막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점 이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이 곳으로 회당을 이렇게 늘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고니온은 터키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양털 직조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힘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 많이 이렇게 거부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듣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아주 100도 이상 힘있게 끓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텃세를 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했다.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말씀 앞에 완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양승민 선교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목요일날 이 전도를 이렇게 이쪽으로 쭉 청사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조금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바쁘니까 바쁜 사람 데리고 막 복음 증거하면 이 사람이 듣겠어요? 근데 조금 한가한 사람에게는 또 복음을 또 이렇게 좀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롭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쁜데 막그 사람 붙들고 막 이렇게 복음 설명하면, 아유, 나 싫습니다 막 하면서 손사래 치며 갈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또 지혜롭게, 또 한가하게 벤치에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요.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전하지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겠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렇게. 자, 그런데 악감을 품어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담대히 말했다. 방해가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죠. 뭐 방해가 있으나 없으나 이거는 생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해야 돼.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입으로 내뱉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생명이다, 또
진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있겠죠? 예, 방황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니까 주님이 그 복음사역의 일을 도와줍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근데 누가는 자세하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여기다가는 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니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파로 나눠진 겁니다. 예. 사도들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아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받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악감을 품어서 어떻습니까? 그 시내가 두 무리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예, 더욱더 막 팽팽해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두 사르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어땠습니까? 미리 알고 도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예. 잠시 뒤로 이렇게 예.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그죠? 때로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돌 맞고 순교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이 두 사도가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귀한 일을 하다가 스테반처럼 돌 맞고 순교를 해야 될까요? 야 이거 너무 비겁하지 않냐, 왜 도망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미리 알려주셔서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 그 지역에서는 아 이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일단은 뒤로 물러서자, 다음을 위해서 물러서자, 그러면서 두 사도가 예 거기 도시를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더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 도망한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은 그렇게 이고니온 지역에서,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바울이 1, 2, 3차 전도할 때 다 거쳐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할 때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디모데라는 예, 그러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딱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에 예, 앉은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누가가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제 뭐 이방인에게도 전했지만 이제 누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바울 중심으로 이제 13장으로부터는 이제 증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에서 증거했습니까? 회당, 교회에서 증거했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해당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길거리나 시장터나 이런 데서 증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나 길거리 전도 이런 데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여 듣는 것을 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몇 사람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가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옆에서 이 앉은뱅이가 그걸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하고 이 앉은뱅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두세 사람에게 이렇게 뭐 시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앉은뱅이. 근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뭐 일어나 걸으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떻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 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이렇게 표현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쫑긋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치료가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창조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앉은뱅이 어떻습니까? 고침받게 됩니다. 예. 자, 뭐 이고니온에서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과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야, 너무나 이거 신기하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바를 그때 당시에 제우스 신이라고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최고의 신. 그 다음 바울은 말을 아마 유창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그 신이다. 그러면서 신격화합니다. 예.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딱 갔을 때 어땠습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사람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신처럼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겠죠. 나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는 사람입니다. 예. 저희들은 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들이 신격화를 시키고 제우스다 또 헤르메스다 막 하면서 막 꽃을 들고 소를 막 바치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예, 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고침받았고 나음받았는데 신격화를 시킨다. 그러면 안 되죠.
헤롯이 어땠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 신의 소리다. 야, 저 사람 참 뛰어나다. 하니까 어때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예, 치지 않습니까? 벌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바나바와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예, 이르되 여기서는 누가 말을 했을까?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 예, 정확하게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17절까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준들을 세워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선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증거되는가 반면에 이고니온과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예, 끈질기죠.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아까는 무리를 선동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충동했다. 한마음이 되어서 막 이렇게 예, 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예.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갑작스럽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바울이 이렇게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혜로 끌어내버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기서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받은 그런 사람들. 아마 여기에 디모데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지만 예. 스데반이 돌을 맞았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어찌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예, 약간의 마음의 변화, 심적인 변화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가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죽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살아난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에서도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을 친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갈 용기가 여러분들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죠. 그럴 용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돌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을 향해서 또 복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떠느냐?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의 숫자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 자,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반환점을 이렇게 돌면서 다시 왔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확인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금식기도 하면서 더 복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 있으라 하면서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처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것, 이것이 아마 1년 이상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보고를 했겠죠. 이런 역사, 저런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 아마 간증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방의 선교를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셨지요. 예,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멈추지 말고 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장서서 열심히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선교의 전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